안녕하세요. 달걀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양평 대성다육에 나와져 있는데요. 양평 대성다육에 또 새로 입고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양평 대성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는 제가 처음 봤어요. 둥근잎 비추율이 되거든요. 이 아이는 이제 굳혀서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얼굴을 처음 봐가지고 제가 한번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구매를 하셔도 여기에서 굳혀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가게 되면은 입장이 이제 부러지니까 그런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려요. 이렇게 얼굴이 큰답니다. 오, 그죠? 둥근잎 비치리대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쁘겠어요. 이렇게 큰 아이들도 들어와 있고요. 오스만투스라고 전에도 한 번씩 이 아이들이 나왔었거든요. 프릴도 있으면서 색감도 지금은 색감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빠진 상태에도 이 정도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빨갛게 발현이 되더라고요. 정말 빨갛게 예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새로 들어왔네요. 가격은 착해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10,000원에 들어와져 있답니다. 이렇게 살짝 더 물이 빠진 아이들도 있고요. 이 아이들은 사이즈는 이제 조금 더 크고 작고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가격은 똑같이 다 10,000원 하고요. 보이시죠? 크기는 조금씩 다르고 색감도 살짝 다른 모습이고요. 아쿠아리스가 또 입고가 되었네요.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아쿠아리스도 프릴이 있으면서 되게 여성스럽고 예쁘죠. 이 아이도 가끔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아쿠아리스 가격은 20,000원 합니다. 이 정도 붙여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적심은 표시는 안 나요. 자구가 나와서 3두가 되어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아쿠아리스 가격은 20,000원 하고요. 아쿠아리스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3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적심은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다 되어 봐야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세포트가 3두로 되어져 있는 세포트가 들어와져 있고요. 헤르미 온누예요. 헤르미 온누는 2두가 들어와져 있네요. 가격 20,000원에 들어와져 있네요. 헤르미 온누도 이렇게 많이 굳혀졌어요. 이 아이들 가을 되면 저도 기대가 돼요. 저도 심어놨는데 빨갛게 인터넷에서 이미지 찾아보면 정말 빨갛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아이 기대가 되는 아이예요. 2두짜리가 이렇게 2포트가 들어와져 있고요. 노제가 들어와져 있어요. 노제는 큰 아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두스 많고 사이즈 아주 좋네요. 노제는 이렇게 두스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 아이가 적심인지 그거는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색감 이 아이 물들으니까 정말 빨갛게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는 조금 붙여졌을까요? 살짝 프릴도 있어요. 로제가 프릴도 있고 다 굳혀지면 색감은 정말 예쁘게 빨갛게 예쁘게 물들더라고요. 이 아이는 두스가 이렇게 커요. 예쁘죠? 프릴도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약간 웨이브도 있으면서 예쁘더라고요. 오두로 되어져 있어요. 예쁜데요. 이 자체로만 해도 예쁘죠. 물들면 얼마나 예쁠까요. 노제 가격은 36,000원. 노제가 몸값은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색감 예쁘게 물들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는 줄어들어서 이 정도인지 아니면 조그맣게 재배를 한 것 같아요. 포트가 조금 작아요. 레몬 트위스트 가격은 8,000원 하거든요. 레몬 트위스트는 소개를 해드렸죠. 이 아이들은 이제 굳혀서 가을 되면 더 색감 예쁜 색감으로 나오겠죠. 이 아이들 가격 8,000원 착하게 들어와져 있고요. 미니 벨금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컸네요. 자랐죠. 이 정도 이제 굳혀져야 되겠죠. 굳혀지면서 색감은 약간 이런 금 있는 부분들은 핑크색으로 물들어야 더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이 입장 다칠까봐 들어보지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굳혀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아이들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물론 많이 나오는데 이만큼 많이 성장을 했네요.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폴라리 하트
폴라리 하트라는 아이가 있는데, 자세히 볼게요. 이 아이도 많이 굳혀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알사탕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느낌도 살짝 있는데, 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네요. 근데 몸값은 거합니다. 가격은 4만 원 하고요. 이 정도. 입장이 더 굳혀지면 떼글떼글해질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살짝 또 알사탕 느낌도 이런 종류들이 몸값이 조금 있나 봐요. 알사탕도 몸값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살짝 오고요. 그런 느낌이 살짝 옵니다. 시크릿이 이렇게 나왔네요. 시크릿이 저는 시크릿 목둥이로 키우고 있는데 시크릿은 제일 예쁜 거를 제가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 시크릿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 거는 여기 농장에서 그렇게까지 예쁘게 물이 들진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아주 빨갛게 너무 예쁘게 물들더라고요. 가격 괜찮죠? 이 아이들 묵둥이로 키워야만이 그런 색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는 도중에서는 그렇게 예쁜 색감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묵둥이 되니까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도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키워졌어요. 그래서 예쁘게 물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크릿 가격 착하게 8,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홍등이 정말 착해졌죠. 홍등 사이즈 지금 기본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가 가격이 3만 원에 나와져 있답니다. 정말 착해졌어요. 오, 홍등이 착해졌는데 색감이 이 아이들도 지금은 살짝 빠진 듯 합니다. 색감이 빠지면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이 색감이 물들면 완전히 빨갛게 물들거든요. 정말 착한 가격으로 내려온 아이 중에 또한 가지가 이 아이인 것 같아요. 정말 착해졌네요. 이렇게 홍등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3만 원에 들어져 있고요. 텐트라잼 금이에요. 텐트라잼 금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가격 착하게 들어져 있네요. 크기가 작으면서 조금 몸값 있게 나왔는데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2만 원에 들어져 있고요. 홍매화도 가격은 12,000원에 들어와져 있는데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거든요. 오짜라지 않고 이렇게 키가 나지막하게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 지금 조금은 빨갛게 굳혀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 다 굳혀지면 더 멋진 모습을 할것 같아요. 두수는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네요. 예쁜 아이들이 아우 물들면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이런 아이들 새로 입고되었고요. 앨리스도 가격 2만 원에 착하게 나와져 있네요. 앨리스가 거의 가격을 3만 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아이죠. 이렇게 또 색감이 예쁘게 물들면서 이렇게 굳혀져서 6두로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고요. 이번에는 조금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두스나 수영이나. 카시즈 폴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네요. 예쁘죠? 카시즈 폴도 완전히 묵둥이들은 너무 멋진지요. 색감도 예쁘게 들고 꿀벅지로 변하면서 정말 멋진 모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스가 많아요. 이렇게 두스가 많은 거 보니까는 적심 군생일 수도 있어요. 입장이 커서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두스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묵둥이 되면 아주 멋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한 번씩 텐트라잼을 외두짜리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외두짜리가 3만 원에 많이 나와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군생으로 나오면서 가격 착하게 3만 6천 원에 또 나와져 있네요. 크기도 꽤 크면서 두수도 이렇게 3두로,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착하게 나왔어요. 가격 3만 6천 원에. 텐트라잼도 조금 특별한 것 같은데 이 아이도 텐트라잼처럼 굳혀지면 무거워지면 빨갛게 물들 것 같아요. 지금은 보랏빛이 강해서 조금 특이하다 했는데 빨간기가 살짝 보이네요. 프로미스도 예쁘게 물들었죠. 입장도 통통한 거 보니까는 많이 굳혀진 것 같아요. 굳혀지면서 입장도 짧아지면서 입장 자체가 색감이 약간은 연하게 되어진 것 같거든요. 뒤쪽하고 라인 쪽으로 물이 더 많이 예쁘게 들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가격도 착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예쁘네요. 피멍으로도 물이 들어져 있고요. 레몬그라스 바이솔인데요. 가격은 4,000원이랍니다. 너무 예쁘죠? 레몬그라스처럼 레몬 색감으로 살짝 노랑 연두가 조금 더 많지요. 아우, 예뻐요.
이렇게 소복하게 꼽힌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멀리서 보니까 꼽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엄마 몸이 있으면 이 아이들도 자구를 삥 둘러서 이중으로 달아주고 있네요. 조금 큰 데다 심어 놓으면은 훨씬 더 멋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은 화분에 꽉차 있어서 수영이 조금 울퉁불퉁하죠. 이 아이는 줄리 아나예요. 줄리 아나. 그거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하면서도 저도 헷갈리거든요. 줄리 아나. 이 아이는 가격은 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굳혀지면 빨갛게 물들 건데 지금 굳혀지고 있는 중이라서 빨갛게 물은 안 들었네요. 이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굳혀지니까 너무 예쁘게 빨갛게 물들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또만 원이에요. 가격. 이런 모습으로 또 들어와져 있고요. 아, 둥근잎 대품만 들어온 게 아니라 둥근잎 빗줄이 돼 가격 2만 원에 이런 두수가 이 정도 되는 아이들도 들어와져 있어요.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더 굳혀져야 되겠죠. 두수는 6두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 들어와져 있고요. 동금이라는 아이가 들어와져 있어요. 동금도 가격은 6천 원. 가격 착하죠. 이 아이가 지금 많이 굳혀지고 있는 중이에요. 동금이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이 굳혀지면서 입장이 짧아져요. 동글동글하게 짧아지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가격 6,000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코사지도 들어와져 있네요. 코사지는 가격은 2만 원 합니다. 코사지는 원래 몸값이 있죠. 오, 노제트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적심인지 그건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삼두가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화분에 심어 놓으면 예쁘겠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사두로도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세 개가 입고가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아이들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화분도 같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세트로 이렇게 들어와져 있네요. 세트라고 합니다. 발은 이렇게 여기에 밑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배수구멍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이들 이렇게 되는데 세트로 되어져 있답니다. 세트로 가격은 14,000원. 이 아이는 발만 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입둘이만 있네요. 자켓이 한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는 발까지 입둘이하고 발까지 이렇게 있어요. 세트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14,000원에 들어져 있는데 수익가죠, 이 아이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배수가 살짝 적은 거 보니까 이 아이들 수입 같아요. 이런 아이들도 같이 오늘은 입고 화분하고도 입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화분 주문하시면서 같이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분이 오늘은 또 세트 화분하고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은 아이들도 또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도 수입이라고 합니다. 어디 건지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하나씩 보면은 배수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콩분보단 작은 초미니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딱 들어가는 아이들 이렇게 사이즈는 모양하고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아이들 한번 볼게요. 네모난 화분도 있어요. 그리고 맥반석 화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안쪽에는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사이즈 아주 작아요. 이 정도 이렇게 딱 주먹에 쥘 정도로 콩분보다 작은 사이즈예요. 미니 사이즈라고 하시면 알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목대 하나 정도 이렇게 귀엽게 심어 놓으면 될것 같아요. 목대 하나 부러졌을 때딱 심어 놓으면 딱인 것 같아요. 밑에가 살짝 넓은 아이, 위에가 살짝 좁은 아이도 이렇게 있어요. 이 모양이 있고요. 이 장미 모양은 귀엽게 생겼어요. 유광 처리가 되어져 있고요. 좋은데 이 아이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하나에 3,000원씩 합니다. 3,000원. 이런 모양이 있고요. 이렇게 살짝 기른 모양이에요. 항아리 모양 같아요, 이 아이는. 이렇게 살짝 기른 모양도 있는데 옆에가 이런 이음새 같은 이런 모양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울퉁불퉁하고요.
매끄럽게 처리가 안돼 있어요. 맥반석 화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죠. 맥반석 화분들이 안쪽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여기 위에 같은 데가 처리가 깔끔하게 안돼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꼭 확인하시고 주문하시면 되고요. 옆에 이음새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장미 모양이고요. 수입품이고요. 개당 이 아이들 3,000원 합니다. 너무 귀엽고 깜찍해요. 하나씩 심어놓으면 너무 귀엽고 예쁠 것 같아요. 배수는 확실하네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네모 모양, 살짝 높은 아이, 조금 낮은 아이 모양은 또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것도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동그란 화분, 이렇게 모양이 조금은 다양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이 아이들 3,000원씩 하니까 모양 캡처하셔가지고 사장님한테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미니 사이즈예요. 콩분보단 작은 미니 사이즈니까 이렇게 하시고 3,000원씩 합니다. 캡처하셔서 이런 모양도 있고요. 네모 모양, 이렇게 되어진 모양, 이렇게 되어진 모양, 위에가 이렇게 살짝 항아리처럼 되어진 모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모양도 있고요. 그래서 딱 목대 있는 거 하나 정도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색깔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 장미꽃, 이게 마음에 드네요. 장미꽃이 마음에 드네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귀엽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귀여워요. 3,000원씩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하고 화분이 같이 들어와져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